이런 것들을 왜 호남 광주 주민들이 민주당에게 표만 찍어주고 요구하지 않냐 이거야. 응? 요구를 해야 그들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4년마다 선거돼서 당선되고 요구하지도 않고 요구하지 않아도 다음번 4년 돼서 또 와도 또 당선되면 누가 이 광주 호남 이 지역 경제 발전을 챙기고 생각하겠어요. 거기 내버려둬도 4년 후에 우리가 민주당 간판만 달고 나가면 또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계속 저발전지대로 광주 호남이 늪지대에 빠질 수밖에 없다. 헤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5.18 광주 정신은 경제 번영의 꽃을 피우는 것으로 승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MZ세대와 이 핸드폰을 갖고 스마트폰을 갖고 나온 디지털 세대, 소위 말해서 알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광주를 AI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 도시로 이것을 재탄생시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광주 5.18 정신을 SNS 시대에 글로벌 디모크라시로 세계적인 민주주의로 확장시켜 나가야 지금의 3만 5천 불 시대에 우리의 MZ세대, 알파세대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 광주를 한국 정치적 민주주의의 아테네로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는 이 세계 시민이 되지 않겠냐. 저는 광주가 그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광주에 내려오셔가지고 광주를 경제 번영의 도시로 미래의 도시로 세계의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AI 및 기술 혁신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도 그런 어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프로젝트를 갖고 추진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광주 호남의 일자리 창출도 하고 세계적인 기술 혁신 단지로 재탄생시키는 데 열심히 활동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리고 광주 시민들과 호남 주민들은 그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그냥 맡겨만 두지 말고 그들에게 요구해서 민주당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산일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그걸 당장 몇 년 안에 현실화시켜달라고 요구를 해야 이 지역경제가 번영을 하게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제가 오늘 44주기 광주 영령들 앞에 헌화하고 참배하면서 새로운 광주 호남의 비전을 국민 앞에 던진 것입니다. 내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이 광주 5.18 민주 묘역에 와서 국립묘지에 와서 참배하겠지만 참배하는 것이 정치적 쇼로 끝나지 않고 작은 어떤 행사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진짜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국의 경제를 5.18의 가치와 정신을 어떻게 세계 속에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국민 앞에 던지고 이 지역에 던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내 고향 아니 대한민국 광주 호남은 한국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테네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주정신도 경제가 지속가능해야 경제발전이 지속가능해야 그런 어떤 좋은 가치도 지속가능한 가치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이제 MZ세대와 알파세대를 위해서도 광주 5월의 정신은 미래로 향해야 되고 세계로 향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 번영의 꽃으로 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헨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헨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헨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